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세종대왕 자택실하고 선석사 있는 그 인근 마을에 시골 촌집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고요. 제가 이제 초전면을 거쳐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오고 또 이쪽 방향은 지금 세종대왕 자택실하고 선석사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뚝방하고 여 위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 뒤편 쪽에 세종대왕 자택실하고 선석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마을 여기 작촌 마을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시골 촌집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선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마을길로 타고 돌아가지고 여기 크다란 고목나무 보이시죠? 바로 옆집입니다. 나중에 오면 바로 좌회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현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이건 이제 담쟁이, 옆집에 이 담쟁이풀입니다. 집은 오늘 요 집입니다. 로드뷰로 보셨죠? 이 마당까지 차가 슉 들어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입니다. 작촌마을 갑니다. 보자. 슬라브 집인데요. 벽돌 구조로 쌓아가지고 위에 시멘트 타설한 슬라브 주택입니다. 위에 이제 옥탑방도 있고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온수인지 전기인지 모르겠다. 태양광 온수겠다. 온수. 물이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옥상에서 좀 내려오는 거 보니까 태양광 온수 같아요. 자, 그래 보고. 자, 이곳은 면적이 대지 면적이 139평이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대지고. 그리고 건물은 지금 공무사 면적이 약 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다 써놨으니까 그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지고 바로 좌측편에 저기 이제 벌통 그 놓는 하우스가 있는데요. 작업장인데 저거는 나중에 철거를 하고 저 자리에다 텃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계집하고 뭐 이런 냉각 통이가 이거 뭐고 이거 저 트럭 뒤에 있는 통인데 이것도 철거를 다 하고 싹 철거를 하고 텃밭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하수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이건 이제 정화도 뚜껑이고. 자,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인데요. 기뚜라미 보일러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태양광 온수겠다. 여기 이제 뭐 허들에 수납장도 설치해 두었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에도 이 텃밭이 좀 모자라니까 나중에 이 하우스도, 여기도 작은 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뒤에 이제 여기 지피나무 추어탕 같은 데 있는데 있죠. 그런 것끼리 엮는 지피나무 가죽, 그리고 이제 이 자두나무가 두 그루 서가 있습니다. 이 뒤편에 하우스 이건 철거를 해야 되고, 감나무 이게 두 그루 서가 있는데 감나무 이거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볼까? 아, 이 우리 땅에 있네. 우리 땅에 지금 감나무가 두 그루 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먹으면 되겠네. 가죽나무 있고 자두나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도 달아놨습니다. 감나무 한 개 더 있다. 감나무가 세 그루다. 감나무 세 그루 있고 여기 대추나무도 한 그루 크다는 거 하나 있네요. 여기 원래 많이 열리겠다. 일로 못 나가게 만들어 놨다. 자, 뒤쪽에는 감나무 세 그루, 대추나무 한 그루, 자두 두 그루. 자두 온팡지기 열리네. 보이세요? 자두 열리는 거 봐라. 많이 열리네. 자두 두 그루, 감나무 세 그루 뭐 그러네. 가주 이래 열려 있음, 신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지피나무도 한 피 서가 있고. 자, 옥상부터 먼저 올라가 볼게요. 왔는 집에 방수 공사를 했는 것 같다. 뒤에 들어온 사람 방수 공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탑방 이거 뭐가 아, 이거 온수다잉. 심야 전기인가? 심야 전기 보일러다잉. 이 집은 심야 전기 보일러도 되고요. 심야 전기네. 심야 전기 보일러도 되고 기름 보일러도 되고 겸용이네요. 야, 요거 모르면 안 되겠다잉. 자, 그래 아십시오. 난방은 기름 난방하고 심야 전기입니다잉. 자, 옥상이 위에 오르니까 여기 물통도 있고요. 장독대. 그리고 방수공사를 했다. 자, 이 태양광 온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을 풍광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리 작촌마을입니다. 저 뒤에 산 있죠? 저 뒤에 산 뒤에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 자퇴실이 있고 선석사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이 처음에 1억 5천을 받아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못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양보를 좀 하셔가지고 1억 3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집을 사면은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텃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을 열고. 아, 너무 덥다. 옆에 이제 공구사 면적은 뭐 22평인데 앞에 달아내고 이래가지고 실사용 면적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지고 뭐 샤시하고 이런 건 다 해야 되겠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현관을 거쳐가 돌았습니다. 자, 옛날 집이니까 뭐 방법이 없다. 자, 돌아가지고 이 집은 보자, 언제 지나 연세가 지긋하네. 보자, 1998년도 지었네. 그러면 98년도 지었으니까 한 23년 됐네. 이 집은 나이가 한 23년 된 그런 나이 지긋한 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는 게 아니고 수리를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안 살아도 이런 슬라브 집들은 보면은 안 살면은 여기 코너 자리에 곰팡이가 쓰는데 이 집은 곰팡이 쓰는 게 안 비네요. 자,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안방인지 모르겠다. 여기가 안방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고,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상부장 있고 그 다음에 개수대 있고 여기가 샤워 부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다. 그대로 수리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겠다. 이게 이제 열전구도 이래 겨울에 춥지 말라고 열전구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네요. 화장실은 깨끗하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거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실. 도배장판, LED 등, 등갈이하고, 뭐, 요런 거 하면 되겠다. 요런 장판 깐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자, 싱크대 한번 볼게요. 자, 옛날 뭐 20년 전에 싱크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게 사용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재 도구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 아, 맞다. 이거 사장님이 가는데 이분이 새로 집 짓고 이 집은 놔두고 새로 인근에 새 집을 지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가든 제품을 먹고 이제 새 거 사가지고 이제 저 이사 들어갔겠죠. 그죠? 입주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장님 보고 치워 달락하든지 또 내 필요한 거는 또 달락하든지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크네. 세탁기하고, 요런 거 여기서 빨래거든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 자, 뒤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방이 지금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옆에 요렇게 세 개 요래 있습니다. 자, 방이 세 개입니다. 아, 또 옛날 농인께. 그러니까 비세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요번 게 코너 자리에 곰팡이 핀 게 없어요. 자, 여기 싱크대고. 수리할기 보자. 싱크대, 이것도 이제 옛날 가닥이기 때문에 싱크대 체인지하고, 도배장판, 등갈이, 요것만 아마 이 집은 괜찮을 것 같다. 수리비는 크게 많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방이 지금 3개. 자, 정리하자면, 방이 지금, 여기 방이 3개고요. 그리고 난방은 기름 난방, 심야 전기, 태양광 온수, 고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그, 심야 전기 창고 한동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안에는 설명을 다 됐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를 합시다. 아, 다, 오늘 됐다. 자, 요, 뭐, 혐오 시설도 없고, 또 있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기 맑고요. 또 동네 아니라도 보통 보면 마을에 도로가 좁은데 여기는 차가 슝슝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마당까지 차를 몰고 슝 돌으면 됩니다. 그래서 텃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 하우스하고 여기 뭐 자재창고 이런 것도 다 버리고 텃밭 같은 이런 거 여기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차가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집 뒤에 이제 또 유실수가 또 대추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또 지피나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살기 좋아요 여기. 이 뒤쪽에 선석사 또 태양 태동대왕 세종대왕 태실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 할배 할매들 노후 은퇴 주택으로서는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또 젊은 분들 선석사 놀러 왔다가 또 이 세컨하우스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에 큰 수리비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런 데는 이제 페인트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얗게 꾸미면 될 것 같아요. 집이 괜찮네요. 자,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원학면 인천이 기농기촌 주택부지 노후 은퇴주택 또 세컨하우스 할 만한 집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수리비가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이것저것 서류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본 방송을 마치고 합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으로 한번 걸어 나가보자. 도로가 이렇게 넓다, 마을에. 이야, 이 도로가 넓다 하는 거는 이 동네 인심이 좋다는 뜻이에요. 인심 수확한 데는 마을에 골목이 좁아 터져 가지고 이 동네는 여유로운 마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동해가이네요. 여기 이제 동네 동구박 광장이네. 광장 오늘 이제 할배 할매들 오늘 뭐 하시는 건데. 고목나무가요. 이 집 가기 전에 요 집에 고목나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와, 이야, 이야, 이 나무는 진짜 보호수다, 보호수. 와. 자, 현장 방송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 가서 예, 사무실 와서 다음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주 읍내에서, 여기가 이제 저희들 사무실이 성주 읍내입니다. 성주 읍내에서 초전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초전입니다. 초전에서 김천 가는 방향에서 가 가지고 바로 우회전해가 쭉 해가지고 선석사 가는 마을에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이 간단합니다. 여기 작촌 가는 마을이에요. 작촌 가는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그 세종대왕 그 태실하고 또 선석사가 직선 거리로 얼마 안 걸립니다. 직선 거리로 세종대왕 태실도 1.3km 정도 걸리고요. 1.3km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선석사도 한 1.4km 정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 산 너머에 그 선석사하고 세종대왕 자퇴실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우리 돌아있는 집은 여기에 이 마을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요, 바로 그 세종대왕 태실하고 선석사가 있는 곳이 바로 차량으로 한 5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산세 수리하고 살기 좋기로 유명한 그런 인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 오늘 그 주택은 마당까지 차가 슉 들어갈 수 있고요. 보면은 자양도 좋습니다. 자양도 좋아가지고 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정남향이고 여기 정동향이고 여기가 정북입니다. 정북이고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주택은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6시, 7시 방향 보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남서향으로 조금 틀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서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항상 위성을 볼 때도 좌향을 볼 때는 항상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6시, 7시 방향, 아, 남서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그죠? 간단하죠? 꿀팁입니다. 꿀팁. 자, 모르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위성지들을 보고 저 집이 무슨 방향이고 남서향인지 동남향인지 금방 요거 간단하게 제가 도피거리잖아요. 6시, 9시, 뭐 3시, 또 12시 방향 요것만 생각하면은 집이
또 땅이 어느 방향이다 이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차선 변에서 금방 돌아옵니다. 이 집은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차선 여기 이제 선석사 가는 방향이고 요렇게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해관이고요. 바로 직진해가지고 큰 고목나무 요서가 있습니다. 고목나무에서 바로 슉 들어오면은 바로 현장까지 슉 들어오니까 요리 가면 이제 성주 가는 방향이고 요리 가면은 선석사하고 세종대왕 자퇴실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원앙면 인천리 596번지입니다. 자, 596번지고 자, 지목이 여기 보면 대지입니다. 대지고 면적이 459제곱미터 약 139평이다 보면 됩니다. 459 곱하기 0.30 이유를 하면은 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도 조금 지우고 자, 경북 성주군 원앙면 짜잔 여기 인천이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그 천이 옛날에 그 이쪽으로 계곡이 요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을 복개를 했는 것 같네요. 그러나는 게 이제 도로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서 옛날에 천이 또랑이 흘렀네요. 아, 그러면 이 참 또랑이 흘렀으면 멋졌겠는데 옛날이, 그죠? 그리고 이 동네 인심이 좋은가 골목골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사람이 인심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다. 지적 편집도가 아니고. 다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 넘어갈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물 한번 봐야지, 건물을 우리가. 자, 건물 정보를 한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건물 정보를 한번 보고 지적 편집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대지 평수가 459제곱미터, 약 139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71.31제곱미터, 약 22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일자가 1998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사용승인일자가 1998년도 9월 15일날 약 23년 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시멘트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철근을 깔고 시멘트 타설을 한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71.31제곱미터. 자, 이 건축물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일자는 1998년도 9월 15일 나이가 23살 먹은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건물 나이로는 연세가 지긋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철근을 깔고 그 위에 레미콘 불러서 그걸로 콘크리트로 마감을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택이다 보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위의 경계가 들어가는 진입 도로도 그렇게 나쁠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 돌아왔습니다. 쭉 돌아가지고 바로 이 고목나무 있는 데서 해가지고 제가 차량 몰고 마당까지 쇽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집은 여기가 6시 방향이고 여기가 6시 방향이고 여기가 3시 방향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우리 집은 남서향으로 지금 건물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무실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집 안에 보니까 도배장판 그리고 LED 전등 가리 그리고 싱크대 가리 요것만 하면은 바로 입주하셔도 무방하겠고
겨울에 따뜻한 심야 전기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고, 샤시도 좀 해야 되겠다. 샤시가 옛날 구가 달아가지고 샤시도 새로 신칼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보니까는 그 방수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슬라브 집은 그 난방을 안 하면은 방마다 이렇게 코너 자리에 보면은 습기가 앉아서 곰팡이가 지금 썰어 있는데 오늘 우리 집은 곰팡이 그 뭐가 한 개도 안 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비 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방향, 북쪽 방향으로 선석사도 있고 세종대왕 퇴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이래서 산보하기도 좋고 놀러 댕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세컨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노부부 은퇴주택으로 안성맞춤이니까 요집 유심히 많았다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방송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